탄소 중립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린 시민 토론회 현장. 쪽지를 붙여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직접 준비한 자료를 꺼내 보이기도 하며 열정적인 분위기입니다. 에너지와 자원 순환, 기후 적응 등 8개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. 자전거가 우선이 될 수 있는 도로를 좀 약간 개선을 해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이 되는 한 사랑방에 모여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냈던 것처럼 공원이 그런 사랑방 역할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인 김정인 중앙대 교수와의 토크쇼도 진행됐습니다.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,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뭐가 있는지 시민의 질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. 충전차의 지원이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면 충전소는 이미 곳곳에 만들 예정이고 또 천천히 전기와 병행을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즉석에서 기후변화위원으로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제안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재준 시장의 처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변화를, 행동 변화를 통해서 전 세계 탄소를 20, 30%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그거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습니까? 네. 그걸 위한 도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나서주십시오. 토론회에는 시민과 환경단체, 학계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수원특례시는 결과로 도출된 안에 대해선 검토를 거쳐 시 탄소중립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조만간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원특례시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수원ITV 뉴스 한선지입니다.